안녕하십니까. 엑스워크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야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야마미 오시마와 도쿄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반드시, 이 야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강진이 난다 그래서 반드시 도쿄를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쿄가 아니고, 큐슈, 뭐, 구마모토나, 뭐, 미야자키 슈가나다. 아니면은, 뭐, 시코쿠의 에이메. 뭐, 야마구치 시마네. 와카야마. 아니면은, 뭐, 도호쿠 쪽. 미나미 도호쿠나 기타 도호쿠. 뭐, 홋카이도를 또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이, 도쿄를 쳤었다는 거죠. 그 간도 지역을. 관동 대지진의 염려가 크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일본 교민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이 반드시 간도를 친다는 공식은 없지만 간도를 칠 확률은 없고 이즈 오시마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인 이즈 오시마를 치면서 크게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관동 대지진 1923년도 관동 대지진처럼 아니면은 다른 지역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규모, 지금 여기 4.7의 지진이 났고요. 강진이 났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4분이고요. 오늘 지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마미 오시마,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 사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홋카이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4. 나요로에서 4.5의 강진이 났습니다. 오후 3시 29분 47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기상청에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 홋카이도에도 오후 3시에 지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오후 6시 34분 이후로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게 저녁 8시 36분인데요. 저녁 8시 36분까지 지금 일본 오늘 7월 6일에만 지진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섯 번이 지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둘, 셋, 넷, 네번 났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 날 아홉 번 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아마미 오시마에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강진이 난다는 겁니다. 도쿄와 연관성이 있는 간도와 4.7이죠. 오늘 6시 34분. 그 다음에 아마미 오시마 보십시오. 연속 3번입니다. 4.4, 4.5, 4.6. 연속해서 아마미 오시마에서 4점대 지진이 4번 났습니다. 이 지진을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특히 숫자지 않습니까? 지진이 숫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미 오시마에서 4.7, 4.4, 4.5, 4.6 연속해서 났죠, 지금. 이거는 눈에 들어오는 데이터예요. 항상 24시간 지진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미 오시마와 도쿄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간도를 크게 칠 확률이 높다. 이후의 지진이. 그리고 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홋카이도라든지 다른 도호쿠라든지 뭐 진짜 뭐 주곡구라든지 시곡구, 큐슈는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쪽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관동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 때문에 그거 역시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알파보다 전파력이 1.6, 160%입니다.
64, 60% 이상. 최근에는 뭐 60%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 2, 3주 전에 봤을 땐 64%로 봤어요. 그 다음에 감염 시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2배 높다. 그 영국발 알파보다 델타 변이가,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더 심하다. 그 다음에 돌파 감염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 그런 거를 우리가 누누이 뭐 방송에서 저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어떤 히스토리, 과거의 레퍼런스, 레코드를 보고서. 마찬가지로 아마미 오시마에서의 그 지진이 이렇게 날 때 지금 4.7, 4.4, 4.5, 4.6 연속해서 4번 바로 났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간또 관동을 치더라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과 일본 내에서의 강진이 연관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죠. 혼슈 섬을 칠지, 시코쿠 섬을 칠지, 홋카이도 섬을 칠지, 아니면은 뭐 규슈 섬을 칠지, 뭐 오키나와 여러 섬들을 칠지 모르겠지만 어디고 크게 칠 것이다 조만간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마미 오시마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치던 것이, 원래 지금 대만에, 보십시오. USGS를 보시면은, 대만에서 또 지진이 났죠. 7월 6일, 화리엔. 항상 화리엔 아니면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서 중동이 이란이 아니고, 이 화리엔 바로 위에 있는 이란 시엔, 이란 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진, 화리엔 현에서 4.4, 화리엔 시엔 4.4. 7월 6일,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대만에서 4.4. 그 나서 아마미 오시마를 쳤죠. 그러면서 이시카와, 아이치, 도쿄, 지금 계속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런 패턴. 다시 대만, 다시 아마미 오시마, 큐슈, 뭐 때에 따라서는 에이메 시코쿠 한번 치고,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또 기이반도의 와카야마라든지 오사카를 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또 주부를 칠 때 주부 지방을 쳐요. 이시카와. 하지만 이시카와, 아이치, 도쿄의 이 삼각형 라인은 굉장히 큰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시카와와 기후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치, 나가노가 될 수 있게 삼각형 라인을 그릴 때 위험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본이 싫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학자의 심정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학자의 심정.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이 위험하다는 거. 숫자를 가지고서. 아니, 저보고 이렇게 막 악플을 다시는데, 아니, 일본을 아무리 싫어해도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냐라고 댓글을 다시는. 아니, 도대체 어떤 방송이야? 일본에 지금 지진이 나는 게, 이 보십시오. 예? 보세요. 아마미 오시마 4.7이죠? 아니, 이게 위험하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일본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일본은 무슨 뭐 치외법권 지역이고, 일본은 뭐 절대 뭐 우상적인 뭐 그런 곳이고, 절대 일본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 못하는 뭐 그러한 뭐 신성시되는 국가입니까, 거기가? 그건 당신이 친일, 뭐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보세요. 아마미 오시마 4.7 났죠? 그리고 또 아마미 오시마 4.4 났어요. 바로. 그리고 또 아마미 오시마 4.5예요. 그쵸? 그리고 또 아마미 오시마 4.6이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심각하게 안볼 수가 있냐고요. 4점대의 지진이 네 번이나 같은 지역에 났는데 바로 연속해서 얼마 시간 안 지나서.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보냐고요. 하, 참.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을 예를 들지 말고 뭐 어디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칭하이 성에 4.6 똑같이 4.5 4.4 4.7의 지진이 연속 났다고 칩시다. 중국도 제가 중국 지진 소식 계속 보잖아요. 심각하게 보도해요. 위험하다. 아니 그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왜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만 절대 신성시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른 얘기를 할 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일본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뭐 싫어하지도 않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제3자 입장이에요. 저는 저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무슨 일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막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지는 솔직히 않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현재.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저 칠레에 지금 어제 칠레에 지진이 강진이 10번 났어요. 어제 칠레 정확히 10번 제가 카운트 했습니다. 어제 칠레에 지진이 10번 났어요. 그래서 저 칠레 위험하다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칠레를 싫어해서 칠레에 지진이 10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 그렇죠. 저 칠레 교민분들 좀 조심해 주십시오. 칠레의 기상청 뉴스를 꼭 지진 뉴스 꼭 보십시오.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이렇게 나니까 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여기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 그게 무슨 거기에 무슨 일본을 싫어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하지 마. 아니 도대체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데 예? 지진 나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무슨 어떠한 신이 보호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그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스페셜한 국가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냥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국민들인데 하나의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왜 일본을 무슨 예? 옛날처럼 무슨 뭐 일본이 뭐 어? 예? 무슨 뭐 1등 국민이고 뭐 우리가 뭐 2등 국민이고 뭐 그런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은 1등 국민이에요. 일본이 1등 국민, 우리가 2등 국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1등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일본을 절대로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일본을 왜 이렇게 우위에 있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라면 좀 말이 되죠. 당신이 말한 그 아마미 오시마의 북서 앞바다에서의 그 연속된 네 번의 지진이 정확하게 관동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라면은 그러면 제가 좀 더 연구를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영상을 또 만들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질문이라면 좀 바람직한데 그냥 단순히 당신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 아니다. 아니 일본에 강진이 났습니다. 아, 위험해 보이니까 일본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 기상청 뉴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바닷가에 좀 가시는 거 조금 그 지진 해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도 못할 정도로 일본이 무슨 신성시대고 뭐 대단한 국가인가요?
아주 대단한 국가예요. 잘 사는 나라인 거 인정합니다. 아주 동등한 국가예요. 대한민국 제가 국민이기에 일본보다 무슨 일본인은 1등 국민, 저는 2등 국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1등 국민한테 얘기를 못한다, 뭐 그런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하고 저희하고는, 일본하고 저하고는,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이 일본 국민인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얘기가 또딴 데로 또 흘렀는데, 아, 그 댓글들을 다실 때 좀, 뭔가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발전된 그 후학들이 봤을 때 지진학자들이라든지 지진을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분들이 봤을 때아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댓글들을 저도 좀 방송을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거를 아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딴데 흘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매우. 지금 USGS를 한번더 보시면 지금 홋카이도에 지진 났고 지금 대만에 지진 났죠. 아, 어제 그 와이오밍에서의 4.1의 강진 우리가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국가를 제가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본을 무슨 미워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시면은 과테말라에서 오늘 4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아, 이또 하와이에서 또큰 지진 났죠. 이런 거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5점대 같은데요. 아, 하와이에 5.2.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때 하와이의 이 마우나로아 쪽에 그 지진이 100개, 100번 이상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산 폭발에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와이 쪽도 우리가 지금 5점인데 이 하와이가 단순히 그냥 하와이에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하와이 지진 역시도 아, 이 대, 저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5.2의 지진이 하와이에서 났다는 거 역시도 데이터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하와이의 지진과, 일본과의, 그러한, 연관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와이의 지진 역시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하와이의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1대 29대 300 하나의 A라는 팩트가 A라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작은 이벤트 사건들이 다 있다는 얘기, 히스토리가. 그 다음에 그 29개의 히스토리 역시 100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냥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그냥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하와이에서 5.2의 강진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5.2의 강진이 단순하게 그냥 났느냐. 지금 하와이에 보십시오. 이게 일주일 동안에 하와이에 지금 지진을 보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진인데요.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군발 지진이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 상황이 이런 많은 군발 지진들이 난다는 거는 제가 지금 하와이를 보는 이유는 물론 하와이를 이런 한뭐 거의 한 수백 번의 지진인데 이런 많은 지진들이 나는 걸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지진과의 연관성을 보려는 겁니다. 일본의 그 하와이와
일본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오늘 2.8하고 5.2.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하와이에 이런 많은 군발 지진들은 이 재팬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이그 뉴질랜드라든지 그 바누아투, 뭐 사모아라든지 기타 다른 태평양 쪽을 보는 그런 남태평양 국가들을 보듯이 하와이 역시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샌안드레아스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여기 뭐 뉴질랜드나 바누아투라든지 볼 필요도 없다고 보면 왜냐면은 데이터가 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어지러운 형국일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주일 동안 뻔한 겁니다. 바누아투 얼마 봤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계속 지진 나고 있잖아요. 그 바누아투, 뉴질랜드, 휘지 얼마 전에 6.1이었죠. 중국에서는 6.2로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그만큼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와이 5.2 찍었고 일본의 지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